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보안산업의 육성 전략을 정리한 제1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정보보호가 기본이 되는 사회,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업 활성화, 수출 확대, 기술 강화를 통해서 정보보호 분야의 스타트업을 2020년에는 한 해 100개 정도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수출도 비중이 현재는 20%인데 30%로 늘리고, 그리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도 지금 1.5년에서 0.2년 차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핵심 기술 및 산업형 보안 인재를 확보하고 투자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투자 확대 및 산업 체질 개선, 융합 보안 내재화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시장 확대, 그리고 4대 물리 보안 및 차세대 전자인증 산업 육성, 그리고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서 정보보호 산업의 글로벌 스탠더화라든가 지속 성장 생태계를 위해서 정보보호 협업 거버넌스라든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사업 K글로벌 프로젝트나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이나 ITRC나 여러 가지 이런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정보보호 분야의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발굴하면은 국내 시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인큐베이터와 연계해서 가치평가를 받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마크 37이라든가 매스 챌린지와 같은 미국에 있는 유수한 그 엑셀러레이터들과 연계해서 바로 선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그 4대 전략 거점을 활용한 신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림이 잘 보이신가 모르겠는데 아직 선진국이 진출하지 않고 그나마 한국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4대 대륙,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우리 동남아시아, 이렇게 4대 지역에 거점을 마련해서, 거점을 마련한다는 우리 키사 전문가들을 그 코트라나 그 나라의 사무실을 빌려서 나가서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해서 발주 정보 같은 걸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기업한테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침해 대응 모델, 그러니까 서트라든가 그 PKI 기반의 공인인증 센터, 저희 기업이 잘하고 있는 이런 분야를 더 진출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앞에 목표에서 2020년에는 시장 규모를 15조 규모로 키우겠다. 지금 7.7조 내지 7.7조 되니까 약 그 7.3조 정도를 더 늘게 되는데요. 이게 고용 유발 개수를 보면 산업 성장 규모가 1억일 경우에 0.28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소극적으로 봐도 약 1만 6천 9천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좀 더 파지티브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